도로에서 찍힌 믿기 힘든 CCTV 영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작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지나가려고 하자 운전자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두바이에선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하는데요. 배달비를 절약하는 이 남성은 헬스장 비용도 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물건 배달에 진심인 사람들입니다. 문득 이 몬스터 트럭 운전자에게 질문 한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는 백미러로 무엇을 볼 것을 기대했을까요? 어지간히 자동차를 자랑하고 싶었던가 봅니다. 남성은 본의 아니게 길을 막았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지 얼마 안 된 초보 운전자인가요? 운전자는 왜 이렇게 떨고 있는 걸까요? 트럭 운전사는 이 전문가에게 운전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단지 스파이더맨 코스프레를 한 사람일까요? 남성은 자신이 진정한 스파이더맨임을 증명했습니다. 운전자는 왜 이러는 걸까요? 언젠가는 무선 충전이 가능한 자동차가 나올까요? 버스를 향해 급하게 뛰어가는 여성. 아, 그것이 목적지가 아니었군요. 가장 친한 친구가 오늘 부모님이 안 계신다며 파티를 하자고 했을 때의 반응입니다. No way. 어부는 그가 잡은 물고기를 가장 빠른 방법으로 배달하고 있는데요. 36억 하는 요트를 운반할 때는 배송비를 아끼면 불상사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 영상을 본다면 그동안 불평해왔던 울퉁불퉁한 길들에 대한 불평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남자는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일까요? 후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강력한 힘을 가진 SUV 차량을 보고 계십니다. 마르지 않는 시멘트 위를 달릴 수 있는 차가 있을까요? 어쩌다 트럭이 하지만 트럭 운전사는 곧바로 차를 바로 해놓았습니다. 야생동물 사파리 투어 중 가족은 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곰은 너무나 배가 고팠던 것 같은데요. 아침 조깅 중에 속도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달릴 수 있는 최고의 동기가 될 것 같습니다. 치솟는 연료 가격으로 차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설마 그 휠리스인가요? 너무나 오래간만에. 지나가는 여성이 마음에 들었던 남성은 말을 걸었습니다. 여성은 남성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여기 매우 특이한 수업이 있습니다. 늦은 밤 운전자는 명상 중인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예기치 못하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운전에 집중해야 합니다. 트럭은 자동차 위에 앉아있는 고양이를 보고 바로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광경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은 도대체 왜 이곳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전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